빛고 빵빵빠라 빵빠라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지난번 가요계를 사로잡은 필 마이 리듬 이후에 8개월 만에 컴백인데 필 마이 리듬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앨범도 기대가 매우 되는데요. 미니 앨범 벌스데이 어떤 앨범인가요? 네,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벌스데이를 포함해서 총 5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레드벨벳이 펼치고 있는 음악 축제인 리브 페스티벌 2022의 두 번째 앨범이에요. 이번 앨범으로는 레드벨벳의 키치함과 발랄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는 앨범이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만큼 다양한 활동으로 팬분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레드벨벳의 새로운 변신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앨범 선중량이 무려 71만 장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앞서 필마의 리듬으로 세웠던 자체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어요. 와.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진짜 이렇게 매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러비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곡 Birthday는 어떤 곡인가요, 웬디 씨? 네, 타이틀곡 Birthday는요 리드미컬한 드럼과 시원한 신사운드가 어우러진 트랩 리듬 기반의 팝 댄스 곡입니다. 이 가사에는 나와 함께라면 내일이 생일처럼, 버스데이처럼 즐거울 것이라는 당찬 생일 축하한다! 네. 생일 축하한다! 네.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레드벨벳 앨범 발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와, 결혼할 것 같은데요? 또 좋아하는 상대의 생일로 돌아가서 상상하던 모든 소원을 이뤄주며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 거슈맨의 Rest in Blue를 샘플링했는데요. Rest in Blue는 보통 클래식하면 떠오르는 좀 우아하고 고전적인 느낌이 있지만 이 재즈 스타일의 전개나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연주가 특징인 만큼 Birthday만의 톡톡 튀고 발랄한 매력이 더 잘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아무래도 레드벨벳 하면 또 퍼포먼스도 또 어떨지 궁금하긴 하는데 슬기 씨, 이번 퍼포먼스는 또 어때요? 이번 곡이 굉장히 또 키치하고 발랄한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퍼포먼스에도 자유롭고 힙한 모습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뭔가 마음껏 뛰노는 듯한 신나는 동작이나 후렴에 나오는 드랍 포인트에 맞춰서 손을 내려치는 동작 등 다양한 안무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무대 꾸밀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벌스데이 뮤직비디오는 어떤 내용인지 예리 씨가 좀 살짝 알려주시면. 벌스데이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화려한 생일 케이크 세트장에서도 촬영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볼거리가 정말 많은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 선 주문량이 자체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매 앨범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데뷔 9년 차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다양한 장르를 항상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저희 팬분들이 저희를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봄부터 겨울까지 레드벨벳의 음악으로 꽉 채운 한 해입니다. 멤버들에게 올 한 해 활동은 어떤 의미로 남았고 앞으로 어떤 음악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요? 도전을 많이 했던 앨범 같아서 정말 저희 멤버들에게 페스티벌 같은 한 해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레벨스러운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